네, 추운 날씨 속에 건설 현장은 안전사고 위험이 큰데요. 네, 특히 겨울에는 콘크리트가 잘 굳지 않아 난방기기를 쓰는데 질식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공정률 35%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9층 높이에서 콘크리트 타설이 한창입니다. 영하의 강추위 속에서 작업자들이 쉴 새 없이 콘크리트를 붓습니다. 콘크리트를 붓고 흰 천으로 막아 콘크리트가 어는 것을 방지합니다. 아래층인 8층 안을 살펴봤습니다. 타설된 콘크리트가 겨울철 굳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곳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을 막기 위해 갈탄이나 수탄 대신 열풍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경기도 파주의 한 공사 현장에서 수탄으로 불을 피우다 20여 명이 질식되는 등 수탄이나 갈탄은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동절기에 질식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당 현장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용은 비싸지만 등유를 써서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비가 공사장 바닥에 얼어붙어 사고 위험이 큰 만큼 제설제인 염화칼슘도 수시로 뿌려줍니다. 휴식시간 노동자의 추위를 녹이기 위해 불과 전열기구 사용도 많은 만큼 안전사고 차단의 안간힘입니다. 추운 날씨에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근로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부산시와 경남도도 공사장 778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환기 대책이라든지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이 동절기 시공 승인 내용에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겨울철 건설 현장은 방심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면밀한 예방 대책이 절실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